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킴넷을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조셉 리 목사입니다. 지금 회원 점명 시간인데요. 제가 이 구글 찾아보니까 점을 찍어가면서 이 롤컬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섬기는 사람들이 쭉 나와있는데 한 55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회원으로 되신 분은 15명이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11명이 Observer로 네 분은 사모님, 두 분은 목사님이 알레이소인 목사님,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총 26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6명이 비행기를 놓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 못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그리고 저기 사회 보실 분 마루레이리 박혜민 목사님이신데 좀 찮찮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호성기 목사님이 대신 사회자로 마루레이딩 하시면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3달 전만 해도 제가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3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 우리 죄종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아내가 3년 반 전에 쓰러지고 쓰러진 아내를 3년 반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셉시스, 폐혈증에 걸리고 그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제가 퇴원을 하는데 병원에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제니터들까지 기립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기서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10파운드였었는데 159파운드까지 빠져가지고 6월 달에 퇴원을 했는데요.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제가 210파운드 우리 아내가 140파운드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이렇게 번쩍 들고 이런 건 뭐 쉽게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뭐 어떻게 제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번쩍 드는데 여기에서 파핑 사운드가 빡 하고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찢어질 거예요. 근육이 찢어져서 근육치료를 쭉 했죠.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그냥 숨을 못 쉬고 그냥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머진스에 갔더니 폐가 클랩스가 돼서 렁이 클랩스드 렁으로 해서 두 달 동안 이제 뭐 근육치료만 했지 폐가 뭐 찢어질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폐가 8.5cm 숨을 못 쉬고 죽는 줄 알았지. 제가 평생에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셉시스 폐혈증에 걸렸을 때 박테리아가 간에 침범을 해가지고 저의 리버에 앱세스 만들어가지고 간에 박테리아가 연립주택을 만들었더라고요. 제일 큰 거는 7cm 그리고 작은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박테리아가 간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고 간에다가 구멍을 뚫고 튜브를 넣어서 항생제를 주입해서 그것을 녹여서 주머니에 차고 내보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거는 나섰는데 폐가 찢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가운데 이번에는 폐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래서 한쪽을 이쪽에다 간에다 뚫고 한쪽은 갈비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폐에다가 구멍을 뚫고 튜브를 넣어가지고 클랩스된 렁을 공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리는데 몰핀을 4시간마다 한 번씩 그냥 넣는데 몰핀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이 세상에 한은 없거든요. 쓰잘데없던 인간을 불러서 24살 때 집을 떠나서
40 수명 날 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로 미국에서 선교사로 사는 선교적인 목표를 하는데 제 역량까지는 뒤돌아와서 원도 없고 한도 없고 후회함 없으니까 나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좀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최일신 목사님 어떠신 분입니까? 아마 추진력이 뭐 중단이 없는 작년부터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하시는데 1월, 2월, 3월 계속 한밤중에도 전화 오셔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아프고 나니까 7월달에 이제 폐가 콜랩스가 돼서 롱이 콜랩스가 돼서 숨을 쉬고 그래서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성도들 완전 금식 들어가고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들 여러분들 김대 회원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퇴원을 하는데 뭐 의사, 간호사, 뭐 자리터들까지 와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210파운드까지는 안 됐지만 159파운드에서 지금 한 8파운드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을 많이 못 쓰는데 무거운 거는 잘 못 들고 그래도 설교하고 지난주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PGM 선교 대회가 4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265명의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교 대회 하는데 저희 아내도 그동안에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비행기 타고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임직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메릴랜드에 있는 샌디코브에 가서 선교사 대회 마치고 오늘 강사로 어제 자리에 큰 은혜 끼쳐주신 우리 김남수 목사님 모시고 오늘 우리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희배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셔서 박희배 목사님이 우리 연차총회 이사회를 인도해 주시겠는데 예, 저는 대타입니다. 대타. 항상 저는 대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2022년 킴넷 이사회 및 연차총회가 개회가 되었음을 성모가 성사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차례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모더레이터니까 뭐 다른 일체 얘기는 안 하고 순서만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전 회의록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보시면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 몇 부분만 읽고 서면으로 보시고 동의 제청 아, 벌써 다 읽으셨어요? 네, 우리 이 차례에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멸에 나온 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감면 예하십시오.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네, 우리 전회의로 통과돼서 받았고요. 사역보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3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총회 한 자리 거기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International Missional Leadership Forum을 은혜 한인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올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시애틀 형제 교회에서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모든 단체들이 보고하면서 이것을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같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킴넷 시애틀 데클러레이션 시애틀 선언문을 여기서 5월 26일 마치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5월 25일 날 감넷 세계 선교 동력 네트워크 국제 이사회 모임을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5월 25일 수요일 날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서 이어서 한 그 감내 국제 이사 우찬 모임을 9월 15일 서울 그랜드 앰바서더 호텔 킹스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역 보고 어떻게 할까요?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감에 대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사역보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감사보고 있겠습니다. 곽선신 박사님 감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는 페이지 5에 있고요. 6 and 7 킴넷 회계 보고서 10월 1일 2021년에서 9월 30일 2022년 페이지 6 and 7에 있습니다. 회계 킴넷 회계 감사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신 킴넷 이사회 발신 회계 감사 컴플레이션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네, 그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자청 있으십니까? 네, 가면해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 보고 사무총장님. 이번 회계를 맡으실 분이 최병걸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비행기를 놓치셔서 이번에 못 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도 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랑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는 우리가 한 income category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revenue, detailed revenue가 바로 밑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expense category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operation이요. 먼저 income category, 이 2021년 버짓이 $212,565.22였는데 actual spend, actual income이요 $182,797.01 penny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디테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우리 킴넷 physical year은 October 1st, 2021부터 September 30th, 2022가 가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yearly로 가서 December 31st에 마치는 이유로 아직까지 여기서 기록이 안 된 액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며칠 전에 들어온 분 중에서 권준 시애로 형제교회도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김영원 목사님 열린문 장로교회도 최근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호성기 목사님 교회에서도 더 추가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우리가 physical year 이제 starting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expense category도 쭉 보시면은 budget은 이따가 저희가 얘기하고 같이 동의 제청 받습니다. 이 operation expense category는 우리가 버짓이 그 office expense가 $18,800였는데 actual spending이 $28,831.85였고요. 그리고 이제 operating expense 600 category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뭐 meeting, office, business trip, etc. 쭉 보시면은 이게 $158,767가 버짓이었는데 $123,436.56가 됐습니다. 그리고 operating expense 700을 보시면은 여기는 뭐 rent, office equipment 그리고 이런 meeting인데 이 meeting이 좀 뭐랄까 그 좀 meeting 자체 이런 700 category는 우리가 버짓이 2021년은 $218,567였는데 actual spending이 $182,994.41. 그래서 우리가 income을 보시고 또 expense를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사분기에 보내시면서 마지막 1사분기 fourth quarter에 곧 들어오고 들어온 분들을 합치면은 지금 보니까 약간 플러스로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income and expense category를 여러분들께 회계 발표했습니다. 네.
자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인물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재정 있으십니까? 가면이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네,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청관 개정과 조직 인준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최친 부사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정관 개정. 최신 부사님. 정관에서 우리 개정되는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조직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2조 본회 본부는 원래 그 노트 캐나다 뜬다 그랬는데, 우리 본부를 갖다가 원래 노트 캐나다 샤롯에 있는 우리 정견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신 우리 오피스를 갖다 지난 10년 동안 잘 썼는데, 우리 아무래도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서부로 옮겨야 될 형편이라서 지금 현재는 본부 사무실을 우리가 다코마 워싱턴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다가 노트 캐나다보다 워싱턴처럼 옮긴 걸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시면 노트 캐나다 짓고 그 대신 본부 사무실 워싱턴주. 앞으로 또 사무실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니까 좋겠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회계연도가 원래 미국 그 저 보통 교회도 그렇고 회계연도가 1월부터 우리 달력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보통 회계연도인데, 우리 회계연도는 총회 끝나고 난 후에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34조. 두 가지 부분이 아마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관 개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최신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관 개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바뀌도록 늘었습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가면이 하십시오. 아니면, 네, 그대로 정관 개정 통과됐습니다. 조직 인준에 대해서도 최신 목사님께서 바뀌어진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8페이지, 여러분 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리더십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조직인적관의 그 내용을 여러분 주세에 좀 읽어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펴시고 조직면단 보세요. 조직면단 8페이지 어디? 조직도표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고문에는, 추가로, 여기 이동훈 목사님, 그 다음에, 김정환 목사님 추가됐습니다. 고문으로. 지난번에 한국 나가서 우리가 본인들의 또 만나서 이론된 사항. 그 다음에 지도원에, 지도원 보시면은, 김연태 총장, 트리니티 글로벌 대학 총장이신데 한국에 계시고, 김연태 총장, 노봉님 박사 그대로, 마원석 교수, 현재 오라노고 대학에 교수로 와 계시고, 박기호, 이재환, 그 다음 장영일 총장이 새로 신규로 우리 지도를 모셨습니다. 전 장신대 총장, 현재 영성훈련사관학교, 미국의 그 조지아, 아틀란타 서버브에서 지금 훈련하고 계세요. 그 다음 조박진 원장, 이렇게 지도위원들을 갖다 새롭게 이름만 거치고 신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좋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지도위원. 그 다음에 이사회 여러분 보시면은 명예이사장, 우리 이번에 우리가 박인 목사를 명예이사장을 모시고 새로 이사장으로 김난수 목사님 뉴욕 프로미스 교회에 올라오시고, 그 다음 포포틴 재단의 국회 대표이신 김난수 목사님, 부이사장의 호성기 목사님,
이번에 현재 대표자신데 부의사장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재무이사로 우리 정기현 장로님, 여러분의 국제이사가 과거에 있는 것 여러분 보시면 많이 변동이 있어요. 국제이사 여러분 쭉 보세요. 국제이사 한국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의 저 반은 저 한국에 있고 반은 미국에 있는 우리 이사들이 국제이사 구성돼 한국과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연합해서 앞으로 복음 통일을 앞두고 국회의사가 이제 발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명진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다음 우리 권준 목사님, 김경식, 우리 GSM, 우리 현재 1대1 선교 동역 그 사역을 하고 계신 활발하고 하고 계신 김경식, 송상철 목사님, 그림전도 양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활동 계시고, 제임성 미들스 대학 총장님, 그 다음에 신동원은 한국, 이상진 장로님은 보금방송국 시아틀 대표시고, KWMA 전 대표자, 또 우리 이상진 앞으로는 박사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여백 목사님은 한국세계협의회 법인이사 여성위원장이신데 현재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형성 목사님 다쿠마 중앙장로계, 그 다음 임석순 목사님 한국에 계신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임석순 목사님 한국 대표로 국회에서 대중 모시게 됐습니다. 조봉희 목사님 목동지구청교회 성교 목사, 최남수 목사님 한국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 최승훈 목사님 이미 우리 침례 때 이사했던 한국 나가 지구청교회를 맡으면서 국회의사를 모시게 됐고, 그 다음 황덕영 목사님 안양에 있는 세수왕교회 담임 목사, 황성주 박사는 원래 우리 침례 때 현재 있지만 주로 한국과 미국에 같이 특별히 빌려서 10억 영혼 수술을 위한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 황형태 목사님 서울 강북교회장으로, 이상 이분들이 26분이, 26분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국가에서 구성돼서 활발하게 한국과 미국이 같이 활발하게 같이 동역하게 되도록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네. 우리 최현식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유인물 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 다음 페이지는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변동이 없고, 그 다음 임원들은 거기에 준해서 국제대표 한경, 국제부대표 호성기, 상임대표 그대로 변동이 없고, 대표장에는 권준 목사님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권준 목사님. 그 다음에 공동회장으로 김경식, 그 다음에 김영훈, 박신욱, 송성자, 송재인, 그 다음에 이상진, 그 다음에 이성철, 이면수, 정기웅, 그 다음에 최빅토리아, 허연엠, 그 다음에 황성주, 그 다음에 유백불 대표에서 라운드 유백국계 대표 이상 임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사무총장의 요셉리, 대외협력부장의 조영원, 전임 사무총장의 국제 코디네이터 협력하도록 되어 있고, 서기에서 영중 유백부 청문대 현재 우리 서기로 성기고, 그 다음 회장의 최병돌 회계 현재 그 페더러웨이 워싱턴주 페더러웨이 갈보리 교회 담임이시고, 우리 특별히 그 다음에 노명순 권사 이렇게 두 사람 회계를 세우게 되었고, 미대 국장의 김충직 장로,
그다음에 종단은 우리 현재 우리 킴네트 선교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 총단을 통해서 우리 사무총장에 같이 동역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10페이지에 있는 우리 이문 충무단까지 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플로에 묻겠습니다. 조직 인준에 관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제임스 송 목사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바울 선교사님이 재청하셨습니다. 가만히 하십시오. 네, 아니면 일어나십시오. 네, 이제 조직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타였고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김남수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나머지 이사 일정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이 되신 김남수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이 이길자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이길 자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지 잘 아시죠? 다행히 못 알아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여기 빼면 한 분 한 분 참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참 여러 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의 기라성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신 모임을 참 이끌어 가신 우리 최일식 목사님 리더십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또 그런 일에 인트림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잠시나마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박희민 목사님 여러 해 동안 킴넷을 위해서 이사장으로 수고하시고 아마 저는 종신직이시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불편하셔서 기능을 잘 못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당분간이라도 일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이 책임을 임시로 맡고 특별히 좀 더 세대교체가 돼야 되나 우리 박희문 목사님 좀 우이시고 또 그 뒤에 재고 한경 목사님, 허성기 목사님과 하래 제가 그렇게 이제 근데 저는 은퇴한 지도 벌써 3년이나 되고 그런 기성세대, 원로세대인데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곧 오셔서 리더십을 다시 갱신하고 우리 최 목사님 모시고 킴넷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과 사명을 제가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회기연도에 맡겨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거의 1년 52주를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집에 그저 2, 3일, 많으면 일주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포포팅 컨퍼런스와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 또 많은 행사를 도대체 어떻게 합력하거나 동역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또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국과 또 미국과 전 세계 임원들과 이사들과 그리고 지도위원, 고문, 이사진들과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을 잘 협력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더 밝고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요. 권순 목사님 대표 회장님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을 우리 최 목사님 하셨는데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시애틀에 가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이쪽으로 오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일로 오셔서. 예, 사실 뭐 얼떨결에 대표회장이 뭔지도 모르고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래서 바쁜 시간에 전화를 받아서 일단 알고 나중에 다시 의논하자 그랬는데 인쇄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 임원진에 대해 논의를 하면 그때 이제 제 의견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프린트가 돼 있는 상황이라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타코마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세요. 한 시간이 넘습니다. 저희 교회까지 오시려면. 근데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가족 모임도 또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담임 목사라 그러시고 그래서 최 목사님하고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 킴넷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킴넷에 또 이렇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또 새로운 또 세대로 계속해서 또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잘 협력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사회는 1년에 한 번 이사들이 모여서 정책과 또는 보고 그리고 결산, 예산 뭐 이런 중요한 팔리시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실제 일은 대표 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 전체가 움직이시는 시스템을 그동안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더 그렇게 이어갈 텐데 사실은 아주 젊은 세대교체가 된 우리 젊은 대표 대회장과 거기 대부분 다 젊고 대단하신 분들이 팀이 되셔서 앞으로 큰 기대와 또 우리의 격려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23년 킴넷 이사 사역을 킴넷 사역 일정 한번 보고 드리고 아마 결의를 거쳐야 되나요? 1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23년 킴넷 사역 일정 중에서 14가지 항목이 있는데 1번, 3번, 14번이 이제 킴넷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같이 이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니까 같이 네트워크하면서 동역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2023년 킴넷 연합 기도회가 1월 10일 목요일 주간은 GSM, 장소는 갈보리교회, Federal Way, Washington에 있습니다.
3번 보시면은 킴넷 세계선교 동력 네트워크 총무단 사역 협의 모임이 2월 7일부터 8일 우리 시드 선교회에서 USA, 시드 USA 쪽에서 우리 같이 모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 킴넷 세계선교 동력 네트워크 스트리티 고 컨설테이션 앤 애니얼 미팅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프라미스 교회 플러싱 뉴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가부 묻기 전에 예, 동의해 주시고 동의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신가요? 네, 재청 있으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가부 묻겠습니다. 가시면 큰 소리로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한 건은 아마 예산 우리 예산 결위원 나오셔서 우리 우리 예산안 승인 2023년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우리 킴넷의 회계를 다 와보고 했기 때문에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우리 킴넷의 회계를 쭉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시면 알지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나온 거는 2023년도 페이지 6에 나온 거는요. 19만 1,800불.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나온 거는요. 17만 1,100불인데 아까 이조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한 20년 동안 해보니까 대개 예산한 것이 그대로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되게 네거티브 된 거는 없고 다 파지티브로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잘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승인 아닌 게 아니라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의하셨고 재청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가부 묻겠습니다. 가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과됐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장모님께 감사합니다. 기타 한 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공개적으로 리더십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런 모든 계획들이 사목 중심으로 해왔는데 실제로 리더십의 인풋을 받기 위해서 이사회를 계속 혹은 이사회를 갖다가 한번 소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2023년, 네? 22년, 23년 회기에 그 기본 내와 있는 안건은 처리됐습니다만 우리 최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또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또 이사회나 혹은 임원진에서 결정하시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은 우리 대표 대회장 중심으로 젊은 팀들이 함께 회의를 갖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낸더 행사 일정 속에 특정한 그 행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킴넷의 리더십들을 갖다 이사장님 우리 리더십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무하셔서 부르셔서 같이 모이도록 우리가 저 사무국에서 처리한 것보다도 이사들 나서서
젊은 리더십을 초청하셔서 한번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저 코포틴 대회에서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행사를 개강했잖아요. 네. 3월 6일부터 9일까지 그 기간에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리더십 가운데 그때 동참할 사람들 적극적으로 목사님 초청해서 그때 모임에 같이 모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가능하시나요? 분부하신 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PGM 팀들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팀들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선교사님 세미나를 할 때 우리 PGM과 또 우리 동남아시아에 계신 또 특히 한국에 계신 우리 국제이사님들이나 킴넵 팀들도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414 컨퍼런스 그리고 PGM 컨퍼런스 그리고 또 드라마 바이블의 우리 PRS 컨퍼런스를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임원들과 함께 상의한 후에 서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타 한 건 없으시면 회의 동의 있으신가요? 회의 동의 있으셨네요. 재청 있으신가요? 네, 계속 하시겠나요? 동의하시고 재청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 재청 있었습니다. 회의 동의 재청. 가시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시면 나와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지금 없고요. 마친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같이 단체 사진을 같이 증명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회의기도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달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해마다 은총,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다시 주님 손에 맡기고 새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우둔한 저희들 내도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관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신 귀한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식사 후에도 축복하시고 새로운 뜻과 뜨거운 가슴 거룩한 열정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